아쉽지만 이 자리에 또 원호 형이 없는데 저희가 미리 알려드리지 못한 게 원호 형이 정말 같이 하고 싶다고 계속 끝까지 하고 싶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쉽게도 마지막에 그렇게 결정이 나서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만큼 더 열심히 하는 노트였습니다. 7명으로 나왔으면 좋겠지만 빨리 원호 형이 이제 회복을 하고 저희는 7명일 때가 제일 멋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빨리 완전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미디어 쇼케이스 시작에 앞서서 한 가지 좀 안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몬스타엑스의 멤버 원호 군이 지난 일요일부터 감기 몸살 증상을 호소해서 병원진료를 받은 후 휴식을 취했으나 이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가지고 어제 다시 한번 병원에 방문해서 CT, MRI 등 몇 가지 검사 후에 이게 뇌수막염 증상이 좀 의심된다는 의사의 소견으로 현재 관련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오늘 쇼케이스 무대에는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오늘 쇼케이스에 참석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좀 심려를 끼쳐드렸다는 마음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 원호 군의 이 소식은 정밀 검사 후에 전달받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너른 이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원호 군도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있고요. 정말 열심히 준비한 이 컴백 무대 쇼케이스이기 때문에 꼭 참석하고 싶어하는 만큼 격려해주신 마음으로 더 큰 관심과 또 애정으로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몬스타엑스 멤버들이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다. 네, 저희가 이제 월드투어를 마치고 다섯 번째 앨범으로 조금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는데 굉장히 설레고요. 멤버 한 명이 없어서 너무 아쉽지만 이제 금방 더 단체 모습으로 인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재미있게 멋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혁입니다. 사실 제가 무대를 원래 하면서 잘 안 떠는 편인데 오늘이 오랜만에 미디어 쇼케이스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사실 지금 굉장히 떨리고요. 데뷔 무대만큼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떨리는 거 예쁘게 봐주시고 오늘 실수를 혹시나 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이해해 주실 겁니다. 또 이어서 기현 씨. 저희가 이 미디어 쇼케이스는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건데 민혁이가 마찬가지로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되게 설레기도 합니다. 아쉽지만 이 자리에 또 원호 형이 없는데 저희가 미리 알려드리지 못한 게 원호 형이 정말 같이 하고 싶다고 계속 끝까지 하고 싶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쉽게도 마지막에 그렇게 결정이 나서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만큼 더 열심히 하는 노트였습니다. 네, 형원 씨. 기자님들이 겉으로 보기엔 차가워 보이시지만 마음 굉장히 따뜻하신 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아, 맞아요. 네. 네, 잘 알고 있고 이번에 앨범 저희 기존 몬스타엑스 색깔의 강렬한 느낌도 있지만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준비해서 왔으니까요. 예쁘게 봐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어서 주원 씨. 네, 이 할 얘기는 앞에서 멤버들이 다 해가지고 멘트 다 뺐었어요? 네. 아, 어떻게 하지? 제가 사실 기억이 나는 게 하나 있는데 예. 저희 그 신속히 앨범 때 제가 이렇게 미디어 쇼케이스 때 꾹꾹깎아라는 애교를 하면서 꾹꾹깎아? 네. 기자님들께서 굉장히 되게 웃으면서 이렇게 봐주셨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네, 반응이 좋았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좀 애교를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하면서 올라왔는데 혹시 준비된 거 있습니까? 사실 꾹꾹깎아는 네. 안 한 지 오래돼서 오랜만에 보여주고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여기에 이렇게 인사드리는 거죠. 아임쇼 좀 옆에서 좀 네. 한숨을 쉬는 것 같은데. 네, 좋아서. 아 좋아서 좋아서 좋은 거죠. 좋아서, 좋아서. 네. 멤버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럼요. 예. 예. 좋습니다. 꾹꾹깎아 한번. 네. 네. 아 굉장히 오랜만에 하네요. 네. 한번 가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아 네. 좋아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좋아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세 분 정도 웃으신 것 같습니다. 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좋아서 웃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사실 민망하지만 네, 그래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기자님들 마음 또 이렇게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어서 아이유 씨.
첫 월드투어를 성공리에 잘 마치고 이렇게 나오는 저희 다섯 번째 미니 앨범인데요. 일곱 명으로 나왔으면 좋겠지만 빨리 원호 형이 이제 회복을 하고 저희는 일곱 명일 때가 제일 멋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빨리 완전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3분 한 번 또 기자님들 앞에 또 인사를 드리긴 했는데 오늘 정말 기자님들 많이들 와주셨습니다.